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저입니다. 네,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은 저는 좀, 좀 조용하게, 아주 평소보다는 더욱 조용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침 맞이하고 있고. 지난주 얘기 한번 할게요. 지난주에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한번 찾아오고 싶다. 찾아와서 저희 작업실도 보고 또 3D 프린터나 뭐 아두이노나 이런 제가 만든 채널을 보면서 본인께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이제 좀더 이제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아마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길래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약속 일정을 잡아서 지난주 월요일 날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요. 저기 지방에서 거기가 충청도인가요? 충청도? 충청도인가? 거기서 상당히 거리가 멀죠. 양구. 충청도가 아니고 양구. 양구에서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먼 거리죠, 먼 거리. 한 2시간 걸리나? 먼 거리인데 오셔가지고, 저희 작업장도 보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죠. 뭐, 긴 시간은 얘기를 안 하고, 긴 시간은 얘기를 안 하고, 한 시간 정도 짧게, 저희도 이제 약속이 있어서, 한 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작업장 보면서 저희 작업실 내에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그 이렇게 이러한 공간 그리고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사업에 관한 이야기들 뭐 3D 프린터를 이용한 어떤 사업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 사업에 관한 얘기들이죠. 뭐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저게 아니고 딱 얘기해 줄수 있는 게뭐 상당히 자신이 좋아서 하는 분야니까 자신이 좋아서 하는 분야니까 충분히 사업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앞으로 이게 그, 뭐, 3D 프린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조금,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앞서가는 산업이니까, 우리가 아직 접하지 않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좀, 아직은 공부를 하고, 배우고, 많이, 넓혀가야 될그 시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고, 관심을 갖고, 정말 열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숨길 부분들도 아니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들이, 뭐, 채널에서 보여주고 이러는 것 자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관심이 있으면 조금 더 행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물론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보다 좀더 자신이 뭔가 직접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사업으로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는 행동으로 하나하나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마음속으로 있는 거는 누구나가 할수 있어요. 누구나가 할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이제 행동으로서 실천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제 그분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고 되게 막 크고 넓고 저희가 한 60평, 80평 정도 되거든요. 공간에 막그 다양한 그 제작 도구나 작업 도구들 뭐 3D 프린터 관련된 걸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그냥 모습들을 보면서 뭐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현재 있는 모습들이 되게 커 보이고, 되게 커 보이고 이랬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정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 하나하나 작은 거 배우면서 갖다 놓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부속품 장만하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또 필요한 거 공구 준비하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이런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이게 아니고, 하루에 한번 체크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고, 그것에 관한 것들을 또 여유가 되면 뭐 기계나 공구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의 연속인 거죠. 공부하고 그것을 또 장만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공부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그것만 실천한다면은 뭐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얘기를 한 게, 그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저희는 이제 구독을 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튜브 이제 하긴 해요. 이제 많은 영상을 올리지 않았지만은 하기를 기대. 저는 이걸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작년부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씩 느낀 건데, 자신의 분야의 일을 하면서 유튜브도 같이 해라. 유튜브도 같이 하면은 상당히 좋은 점이 많다. 왜냐면 유튜브를 하게 되면 내가 매일매일 뭔가를,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디테일해지는 게 있어요. 디테일은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것을 내가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또 나의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은 돈, 지식, 콘텐츠, 많은 것들이 돼. 이 유튜브는.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에는 좀 어색하겠지만은, 힘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차근차근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한번 해봐라. 한번 유튜브라는 것도 한번 같이 시작부터.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경험은 누구나가 가질 수 없고, 제가 그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 시작하는 단계,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이라 그러면은 이 사업장을 열 때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들이 보고 싶고 그것에 어떤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냥 단지 영상으로서, 그냥 이렇게 말로서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막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영상으로서 막 만들고 그 작업장을 막 준비하고 공구를 갖다 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는 모습들은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하나하나 시작부터 그냥 준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영상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자신만의 고독, 그냥 힘든 거, 그런 것조차도 하나하나 그냥 사소한 거잖아요. 정말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올리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해라. 유튜브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20중반이었을 거예요. 중반.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 뭐라도 할 수 있는 지금. 저는 그래요. 저희 지금 우리 채널 보는 분들은 거의 뭐 30 중반, 40대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분들에게도 많이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싶지만, 또 새로 시작하는, 뭔가를 시작하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뭔가를 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정말 이거는 하나 꼭 명심하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준비하고 실천, 행동, 지속적으로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한번 해보라. 그리고 유튜브가 아니면 뭐 블로그도 괜찮아요. 근데 블로그는 요즘에 많이 안 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서, 유튜브라는 것, 그런 자신의 이제 핫한 지금은 앞으로의 다가오는 콘텐츠들을, 콘텐츠, 영상 콘텐츠나 이런 것들로서 같이 함께 시작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거죠.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사업도 하고 이러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좀 느끼는 거 살아가면서 느끼고 고민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약간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화를 요청한다 그러면 다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돼서 뭐 전화 통화나 그냥 영상으로서 댓글로서 이렇게나 어떤 다양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또 그거에 관한 댓글을 주시면 제가 이제 영상으로서 이렇게 뭔가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앞을 보세요. 앞을 봐야 돼요. 뒤를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그러니까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촉각을 센스 촉각을 많이 열어두고 옆에 주변의 것을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한번 실천해보고 움직임으로써 직접 움직이면서 미리 앞서가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고민을 하지 말고 일단 한번 몸으로 느껴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내 몸으로 그냥 습득을 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면은 많이 거친다 그러면은 정말 담대하게 뭔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 생길 것 같아요. 역량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면은 꼭 큰 사업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큰 사업가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큰 사업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